안녕하세요. 시골집 리모델링 했습니다. 달무지 집, 친정집, 팔남매 모여서 오늘 집들이 합니다. 노래는 주인장님 노래를 부른답니다. 주인장님 노래 부르세요. 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추억을 생각하라 그랬지. 누구나 외로운 거라 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지. 지난 날이 자꾸 떠오르면 애쓰며 잊으려 하지 말랬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단 한 번 스쳐간 얼굴이지만 잘한다. 내 마음은 들리는 갈대처럼 순간을 영혼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간직하지 못했겠지. 막내 올게 잘한다. 정녕 난 잊지 않으리. 이야. 순간에서 영원까지 가서도 되겠는데. 언제나 간직하리라 아름다운 그대 모습. 팔남매 가족. 단 한 번 스쳐간 얼굴이지만 신문부 어릴 때 내 마음은 들리는 셋째 딸입니다. 순간을 영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간직하지 못했겠지. 정녕 난 잊지 않으리. 순간에서 영원까지. 와, 성장도 많아요. 와, 셋째 딸이다. 간직하리라. 우리 엄마 멋지네. 아름다운 그대 모습. 당신은 내게 들려주었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오로지 주려고만 하랬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야. 돌아가야 되나요? 네. 엄청 잘 부르는. 어머, 무려 카페집도 있어요. 다시 또 한 거. 똑같은 거밖에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집들이 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 와, 우리.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추억을 생각하라 그랬지. 누구나 외로운 거라 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지. 지난 날이 자꾸 떠오르면 서울지 리모델링 했습니다. 오늘 집들이 했습니다. 차가 몇 대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저희가 친정 식구가 팔남매인데요. 지금 오늘 시골집 리모델링해서 가족들이 모인답니다. 그런데 밖에 차가 여덟 대가 되어 있네요. 예전에 어머님,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당에 차 있는 집 보면 제일 부럽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되는데 마당에 차가 잔뜩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집들이 하는데 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와, 마당에는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와, 뱀의 새끼인가 봐. 여기 오늘 집들이 빌거빌거 다 준비했습니다. 와, 이렇게. 와, 케이크도 준비했고요. 와,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기도 짜이채고. 와, 여기는 디란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디란이 이렇게로 변했습니다. 와, 음식 먹기 전에 이 디란이 이렇게나 변했습니다. 시골집 디란이. 와, 여기에 감나무, 배나무, 자두나무 있던 자리는 이렇게 되고 시골집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와, 그리고 옛날에 있던 애양간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여기 뒤에 나무 어때? 이 양간이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여기는 지금 우물이 여기 마당이 됐고요. 이 양간이 카페로 정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소 예양간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기는 박멸관으로 되었습니다. 와, 소 예양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와, 딱 해갖고 엄마 아버지 사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오빠 사진 1972년 상 받은 것도 있고요. 와, 표창장도 있고요. 그리고 수료증도 있습니다. 오빠 수료증 경기도 해가지고 오빠 민주공화당 등 해가지고 중앙훈련은 장기반 제46기 훈련과정을 마쳤습니다 하고 사진도 있고 소의 양간이 이렇게 옛날 카페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진. 여기가 예양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진 추억의 장소로다가 해놨습니다. 사진 앨범도 볼 수 있게 쫙 해놓고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하기기도 있네. 이렇게 돼 있고 와 오빠 하기기 있고 와 내 사진도 있다. 내 사진도 있고 와 여기 내 사진도 이렇게 놨다. 추억의 사진. 아 내 사진도 있다 여기에. 신기. 신기하다. 추억의 박물관. 쫙 해가지고 추억의 박물관. 어머 나 학교 다닐 때 추억의 사진 있네요. 박물관이라. 어머 나 어릴 때 사진도 있네. 어머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있네.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와 나 저기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와 여기 추억의 사진가 여기가 소예양간이 카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도 좋게 해놨습니다. 와 그래서 여기 우물이 또 이렇게는 변했어요. 와 신기. 엄청나 신기합니다. 자, 먹기 전에 이렇게 찍고요. 내가 영상 찍었어. 먹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답니다. 짠! 문을 열어놓고 안으로 가볼까요? 안에는 또 어떻게, 어머! 안에는 또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어요. 와, 시골지 리모델링 엄청도 좋게 해놨습니다. 와. 선풍기고 이렇게나 바뀌었어요. 와 리모델링인데요. 가끔씩 팔남매 가족들 와서 쉼하고 가라고. 와 여기 방도 이렇게 어머 여기도 너무 좋아요. 리모델링을 엄청 잘해놨습니다. 우리 운동 가구서부터 딱 와 엄청 좋으네요. 이게 리모델링 고가구 주택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와, 엄청 와 좋죠. 아주 편하게 리모델링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머 또 거실 겸 이러다가 이렇게 추억의 장소를 이렇게 해놨어요. 와, 엄청 어머 TV도 여기는 또 거실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쉬면 쉼 장소를. 와, 엄청도 좋아요. 여기가 안방을 이렇게. 와, 와, 이렇게로 변했습니다. 아, 가족들 사진도 있네요, 여기. 이 집 주인공 가족 사진이랍니다. 와.
막내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할 수 있도록 집을 잘 리모델링 해줘서. 와, 여기 듣다 하루와 딱 쉬었다 가는 장소로 쉼터로 완전 딱입니다. 와, 참 잘 해놨어요. 리모델링이 엄청 좋답니다. 왜? 소주. 소주. 와, 리모델링 진짜 잘 해놨다. 영상 찍었어요. 8분 영상이라 찍었어요. 감사하죠?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8분 영상이라 딱 됐네요. 소맥 소주. 소맥 소주.